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패션 상품군입니다. 여성용 벨트와 남성용 벨트 총 3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남성용 벨트는 2종, 그리고 기존의 애터미에 없었던 여성용 벨트 1종을 추가해서 총 3가지의 벨트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캐주얼에 사용하실 수 있는 블랙 벨트. 이렇게 엠보 패턴이 있는 약간 가죽을 엮은 듯한 느낌이 드는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벨트는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블랙 브라운으로 사용을 가능한 자동 벨트고요. 자동 벨트고 남성용 캐주얼과 정장에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용 제품입니다. 여성용 제품인데 역시나 버건디와 블랙이 같이 있어서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이고, 여성용 뭐 바지나 아니면 스커트 같은데 골고루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용 리버시블 자동 벨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배송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예쁜 상자에 들어서 배송이 되실 텐데요. 너무 고급지죠. 이런 패키지에 들어있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애터미라고 굉장히 예쁜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제품을 보관하실 때 가죽 긁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보관하실 수 있는 부직포 더스트백이 같이 들어있고요. 더스트백을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팩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버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OPP 봉투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뜯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 도금이나 도금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에 저희가 제습제 겔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앞쪽에 필름이 들어있어요. 필름이 스크래치로부터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뜯어내시고, 제품 특징이 보시면 저희가 리버시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냐면 양면이 사용을 가능하신 건데,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여기 브라운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다크한 브라운이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버클을 잡아당기셔서 턴을 180도 턴을 하시면 블랙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턴을 하셔가지고 브라운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조금 효용적인 벨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벨트인데요. 아마 남성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으셔서 쭉쭉쭉쭉 밀어주시면 들어갑니다. 빼실 때는 해당 버클을 사용을 하셔서 살짝 밀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약간 눌러주신 상태에서 쭉 빼주시면 원하는 만큼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이런 문양들이 실제로 벨트를 끼웠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앞쪽에 연출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착용하시고 또 클래식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은 저희가 3cm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캐주얼이나 정장 어느 곳에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가죽 역시 오염이나 이염이 조금 강할 수 있도록 가죽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에 강할 수 있게끔 가공을 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남성 전용 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여성용 벨트입니다. 여성용 벨트인데 남성용과 동일하게 리버시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버클을 회전하셔서 두 가지 색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와인 색깔, 버건디 색상이죠. 버건디 색상과 블랙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패키지에 담겨서 배송이 되니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버클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양면으로 블랙, 와인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구성을 안 해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끼우는 방식의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 허리에 맞게끔 체결하는 부분에 타공 쪽으로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트 길이 조정하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길이가 저희가 이제 넉넉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다 보니까 너무 날씬하신 분들은 넓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뺄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하지만 이 앞쪽을 떼셔가지고 삭제하셔서 가위로 자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 내구성 부분은 걱정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워낙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사실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뭔가 클래식한 벨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캐주얼 전용 벨트고요. 저희가 이제 캐주얼 벨트를 출시를 하게 된 이유가, 예전에 저희가 남성용 벨트를 정장 벨트로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 정장을 많이 안 입고 캐주얼을 입으니 캐주얼에 사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벨트가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감 있게 착용을 하실 수 있는 벨트고, 색상은 블랙 한 가지 색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버시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블랙 색상 하나로만 앞뒤가 면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벨트를 했는데 이렇게 뭐 숨을 쉬거나 혹은 밥을 먹었을 때 약간의 유격을 벨트가 실제로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길이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염이나 이염이 실제로 많이 생기지 않게끔 코팅이 되어 있는 소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패턴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요. 패턴이 조금 있는 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많이 입으시는 비즈니스 캐주얼에 적합한 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금 더 벨트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벨트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성별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공통적으로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표면 가공 처리나 이런 것들을 내구성이 굉장히 좋게끔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선물을 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케이스 역시도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선물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케이스로도 리뉴얼이 된 제품이니만큼 기다리셨던 분들은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꿔서 짜잔 하고 신제품 소개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장소를 바꾼 이유가 애터미에서 드디어 중형 공기청정기가 출시가 됩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다리셨을 텐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봄,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조금 주춤했어요. 주춤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되더니 이 초미세먼지가 완전 극성을 요즘 매번 나쁨, 보통 이상의 나쁨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세먼지라는 거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집안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옛날처럼 선택가전이 아니라 필수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큰 대형 공기청정기 거실에 쓸 수 있는 걸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형 공기청정기로 각 방마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드디어 애터미에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미세먼지를 거르는 건 물론 그리고 일반 뭐 황사먼지, 먼지 종류들을 다 거르고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저희 이야기를 하죠.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포르말데이드 이런 것들 많이 상상을 하실 텐데 휘발해서 공기 중을 돌아다닐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전부 다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형 공기청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기존에 운영하던 대형 대비 사이즈를 좀 보시라고 저희가 같이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약 절반 정도의 크기에 대형이 두 개의 필터가 아래 위로 들어가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중형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싱글 필터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프리 필터는 당연히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헤퍼 필터와 탈취 필터가 같이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 사용 면적이 15평형 정도로 저희가 좀 큰 방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 원룸 일반적으로 10평형 뭐 이렇게 되는 원룸 에서도 하나만으로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악취 감지나 뭐 미세먼지 감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AI 기능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같이 탑재를 하고 있고 중형은 기능들을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심플한 기능만 있어서 공기의 질에 따라서 아래쪽에 언더라인에 있는 라이팅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좋은 건 파란색, 보통은 초록색, 그리고 좀 나쁘다 할 때 저희 노란불 켜잖아요. 노란색, 그리고 정말 나빠요 하는 게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형을 출시하고 나서 라이팅이 조금 세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히든 라이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단 라이팅은 들어와서 굉장히 은은하게 라이팅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수치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치를 하시면 전원을 끼고 켜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중형 공기청정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 기본적인 공기 질에 대한 정보 표시를 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팅 조명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이제 점검을 하거나 다시 고쳐주세요 하는 알람 리셋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들이 이렇게 전면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는 사실 뭐 외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쪽에 조금 분리된 형태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놔뒀어요. 공기청정기 뒤쪽으로 돌리시면은 뒤쪽 패턴도 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석 형태로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 방식
방식으로 손 넣으셔서 잡아당기시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프리필터라고 말하는 물세척이 가능한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씻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2-4주에 한 번이라고 말이 되어 있지만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씻습니다. 왜냐면 이제 큰 먼지들을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건조기 필터처럼 자주자주 세척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필터고요. 프리필터 안쪽으로 예전에 저희 대형 공기청정기에는 탈취 필터와 헤파 필터가 각각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중형 같은 경우에는 합쳐진 복합 필터라고 해서 헤파와 탈취가 합쳐진 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물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시기가 됐을 때 갈아서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탈취 필터와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46개의 면적을 가진 활성탄이 들어있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주고 앞쪽에 들어있는 극세 프리필터에서 못 걸른 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미세먼지 들도 다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물세척 금지. 가까우셔도 적정 시기가 되면 정기적으로 갈아주셔야 되는 필터고요. 이 필터를 갈아 끼우는 알림이 옆쪽에 필터 관련한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알림을 보시고 갈아 끼워주시면 되고 정기적인 교체를 해주셔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기청정을 위한 제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싸게는 정말 저렴한 제품부터 비싼 제품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공기청정을 하지만 정말 실내에 눈에 잘 들어오는 공간에 늘 있어야 되는 가전제품이거든요. 구석으로 밀어놨을 경우에 공기청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의 정중앙에 놓인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일단 애터믹 공기청정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예쁜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시선에서 거슬리지 않고 어디다 놔도 굉장히 모던하고 예쁜 공간이 연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요즘은 더 이상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한 계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공기질에다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갇힌 상태에서 계속 난방을 하시면서 실내 생활을 굉장히 오래도록 길게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공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애터믹 중형 공기청정기를 이제 방방마다 배치를 하시면 실내 공간 어디에서도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로 조금 더 쾌적한 실내 생활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아까부터 제 무릎팍에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공기청정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무릎에 계속 덮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애터미에서 찜질 매트가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방석 아니고요. 세라믹이 들어있는 미니 찜질 매트. 물론 방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미니 사이즈를 출시를 하게 된 게 세라믹 찜질 매트의 사용 용도가 보시면 주로 요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관절통이 있으실 때 특정 부위에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냥 뭐 허리나 어깨나 이렇게 편하신 쪽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사이즈를 보시면 한 요 정도 사이즈. 당연히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정말 굴곡 부분에서 전혀 이상이 없도록 테프론 무작의 열선을 사용을 해서 3만회 이상 저희가 이 구부리는 커빙 테스트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기고 열었을 때 뭐 열선이 이상하게 돼서 전자파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안쪽에 세라믹 볼을 진짜 넘치도록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적외선 방사율이 세라믹 볼 기준으로 92.6%에 해당하는 세라믹 볼이 들어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무게를 보시면 안쪽에 세라믹 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에 올려놓으시면 굉장히 묵직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 더 찜질 기능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커버를 이렇게 빼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뒤쪽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여시고 방석처럼 사용을 하시고 안에 거를 빼내신 다음에 얘는 외부에서 세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체를 가능하면 세탁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방석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또 세탁을 하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살살 문질러서 정말 가볍게 세탁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색 톤의 굉장히 모노톤 커버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어떤 곳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용
안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세라믹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촘촘하게 저희가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실제로 찜질 매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리얼 찜질 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버는 뭐 저도 이제 사실 취향 따라 많이 제작을 하는 편인데 인테리어에 맞게끔 다양한 선으로 해당 사이즈로 제작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제품을 받으시면 아마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 저희가 플러그를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러그에 홈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홈의 방향을 일치를 시키셔서 딱 꽂으시면 체결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격이 어깨 꽂아주시고 전원 버튼을 가볍게 2초간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오죠. 네, 전원이 들어오는데 30도라고 숫자가 표시가 되면 정상이고 이거를 저희가 다이얼 값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65도까지 올라갑니다. 65도. 65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대고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굉장히 뜨거운 정도인데 안전 설정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5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가 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 나는 너무 뜨끈한 게 좋고 지지고 싶다 이러실 때는 잠깐 전원을 껐다가 켜시면 그 온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자체를 열이 올라간 상태에서 8시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전원이 차단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를 화상사고나 혹시나 모를 이제 관련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 사용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간편하게 전원을 껐다 켜시면은 다시 지속 영구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라돈이나 저희가 이제 유해물질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전자파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전자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인체에 무해하지 않은지 다 테스트 거친 제품이고요. 무해하다라는 결론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정말 많이 기다리셨고 저희도 오래도록 준비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중형 공기청정기도 빠르게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 세라믹 미니 찜질 매트 역시 정말 저희가 제대로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제품이니까 기존에 세라믹 찜질 매트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던 분들은 또 기다리셨다가 만나보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